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쓴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조팝나무 종류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팝나무 세 종류 중에서 이렇게 갈기 조팝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갈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갈키가, 갈키라는 말이 변해서 갈기가 된 겁니다. 이 갈키라는 말은 갈키조팝이라고 하는 말은 줄기에서 입자루가 갈라지는 여백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여백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입겨드랑이라고 하는 입겨드랑이 부분에 겨울눈이 있는데 동화라고 하는 겨울눈이 있는데 그 겨울눈의 모양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갈키같이 생겼다 해서 갈키조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갈키조팝을 말을 이렇게 갈기로 바꿔가지고 갈기조팝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덤불조팝나무하고 참조팝나무 요두 종류의 조팝나무들은 너무너무 비슷하죠. 꽃의 모양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도 비슷해서 아주 사람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나무가 이 덤불조팝나무하고 참조팝나무인데 오늘은 요두 종류의 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이름이 서로 다른지 그리고 갈기조팝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종류의 조팝나무 종류들을 확실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갈기조팝나무, 갈키조팝이라고도 하는데 갈기조팝나무를 보겠습니다. 이 갈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갈키라고 그러죠. 갈키라고 하는데 잎겨드랑이에 이렇게 줄기하고 잎이 갈라지는 이 부분을 잎겨드랑이라고 하죠. 엽액이라고 하는데 이 엽액 부분에 이렇게 겨울눈이 있는데 겨울눈을 보면은 아주 날카로운 갈키처럼 생겼죠. 갈키처럼 무슨 매발톱처럼도 생겼고 갈키처럼도 생겼고 아주 날카롭게 생긴 이러한 겨울눈 동화가 있기 때문에 요 갈키 같다고 해서 이름이 갈키조팝나무 그렇게 불렀는데 이 이름이 다시 갈기조팝나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갈기조팝나무의 꽃을 보면은 와, 꽃참 예쁩니다. 엄청 예쁜 꽃이 이렇게 아소담하게 달려 있죠. 하얀 꽃이 피어 있는데 5월달에 햇가지에 여기 부분이 묵은 가지죠.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햇가지가 올라오는데 연한 초록색의 햇가지가 올라와서 햇가지 끝에 편편 꽃자리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편편 꽃자리가 이렇게 작년 가지가 있고 여기 새로운 핵가지죠. 요 핵가지에 꽃이 달리는데 겹편편 꽃차례, 편편 꽃차례로 이루게 되는데 보면은 꽃차례 아래쪽에는 꽃자루가 길고 이렇게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꽃자루가 짧아져서 맨 위에 가면은 키가 다 똑같아지는 그래서 평평하게 되는 그러한 편평꽃자래 산방화서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겹편평꽃자래는 지름이 5cm 그러니까 요 하나의 지름이 5cm 정도 되는데 요한 개의 꽃을 보면은 아 정말 꽃 예쁩니다. 꽃은 지름이 7에서 9mm 정도로 1cm가 안 되는 작은 꽃들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피게 되는데 꽃잎은 이렇게 순백색의 다섯 장의 순백색의 꽃잎이 있죠. 다섯 장의 순백색의 꽃잎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수술대들이 처음에 꽃이 필 때는 보면 이렇게 수술대들이 암술대를 바라보면서 전부 오므리고 있다가 꽃이 활짝 피게 되면은 이 수술대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그 끝에 달려있는 꽃밥은 연한 노란색인데 이 꽃이 핌과 동시에 금방
꽃밭이 터져버리죠. 이렇게 터져가지고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밭이 터지기 전에 있는 모습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꽃이 피고 나면 바로 터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에 황록색의 이런 동그란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꽃쟁반이라고 합니다. 꽃쟁반인데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죠. 이 화반 속에 보면은 이렇게 5개의 암술대가 보입니다. 암술대가 보이고, 수술대는 처음에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암술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꽃이 피면 이렇게 활짝 펴지는 이러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꽃이 엄청 예쁩니다. 엄청 예쁜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모여가지고 피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에 쭉 달려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죠. 보기 좋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이 꽃자루를 보면은 꽃자루에는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아서 이렇게 꽃자루에 털이 많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 통에도 털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꽃받침 조각이죠. 요 삼각형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꽃받침 조각인데, 꽃받침 조각은 뒤로 젖혀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져서 꽃잎을 받치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의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었을 때 가지를 보면은 가지는 이렇게 꽃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늘어지죠. 이렇게 늘어지는데, 묵은 가지에서 작년 가지에서 이렇게 햇가지가 올라오고, 햇가지 끝부분에 꽃이 달리는데, 이 꽃들이 워낙 많이 달리니까 아마 가지가 무거워서 이렇게 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튼 가지가 쭉 늘어져 가지고서 전체적인 꽃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가지가 쭉 늘어지면서 꽃이 쭉 피어 있습니다. 쭉 피어 가지고 이렇게 정말 보기 좋죠. 이러한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이 갈기조팝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이 덤불조팝나무를 보면은, 덤불조팝나무는 이름 그대로 덤불을 이루면서 자라는 나무죠. 그래서 덤불을 이루기 때문에 이 가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이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땅에서도 많은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들도 많아가지고 덤불을 이루기 때문에 이 덤불조팝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덤불이 아주 많이 우거지는 거죠. 이러한 덤불조팝나무는 꽃을 보면은 꽃이 보면은 겹편평 꽃자리죠. 겹편평 꽃자리로 이렇게 요한 개가 편평 꽃자리 하나, 여기도 편평 꽃자리 하나, 여기도 편평 꽃자리 하나, 여기도 편평 꽃자리 하나 해서 편평 꽃자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겹편평 꽃자리. 한자로는 복산방하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겹으로 편평 꽃자리를 이루고 있는데, 요 꽃의 지름이, 꽃자리의 지름이 1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햇가지에 달립니다. 요 보면은 햇가지 끝부분에 꽃이 달리게 되는데, 꽃이 모여서 엄청 많은 숫자의 꽃이 모여서 꽃자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꽃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꽃잎이 5장이 있는데, 하얀색, 순백색의 꽃잎이 5개가 있는데, 꽃의 중심부도 흰색이다. 요 부분도 흰색인 거죠. 하얀색인데, 보면은 요 부분을 꽃쟁반이라고 합니다. 꽃쟁반이라고 하고, 요 부분을 꽃쟁반이라고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죠. 화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흰색인지 붉은색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흰색이면은 덤불조팝나무, 이 부분이 붉은색이면은 참조팝나무, 요 덤불이 아니라 참조팝나무는 이 부분이 붉은색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은 하얗게 보이는데 붉은색으로 비치는 것이 바로 참조팝나무고, 이렇게 흰색으로 비칠 때는 덤불조팝나무,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덤불조팝나무하고 참조팝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팝나무를 잠깐 보면은 이 참조팝나무는 이렇게 요 부분이 붉게 보이죠? 가운데 있는 꽃쟁반 부분이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덤불조팝나무는 요 부분이 흰색이다 하는 차이점 때문에 참조팝나무하고 덤불조팝나무가 아주 꽃이 비슷한데, 이렇게 요걸로서 구별을 하면 쉽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덤불조팝나무의 전체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참조팝나무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참조팝나무도 거의 비슷한데, 이건 또 일본 조팝나무의 색깔하고도 비슷하지만은, 여튼 참조팝나무는 이렇게 붉은, 멀리서 보더라도 붉은 빛을 띠고, 덤불조팝나무는 멀리서 보더라도 하얀색으로 보인다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지름이 5mm에서 8mm 정도 되는 이 꽃지름 하나가 1cm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은 꽃잎보다 길이가 길어서 이 수술의 길이, 꽃잎의 길이에 비해서 수술은 엄청 많이 길죠. 길다란 수술이 길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끝에 이 꽃밥이 한 개씩 달려 있는데, 꽃밥도 거의 흰색이죠. 거의 흰색의 꽃밥을 달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더라도 꽃 전체가 거의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 그래서 참조팝나무하고 바로 구별을 할수 있는 그러한 흰색을 띠는 것이 덤불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덤불조팝나무는 꽃자루에 요 부분에도 털이 없고, 꽃받침 통에도 털이 없고, 요 초록색 부분인 꽃받침 조각, 다섯 개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도 털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꽃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데, 시방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다섯 개의 암술대가, 하얀 암술대가 올라와 있는데, 암술대 하나에 밑에는 시방이 하나, 암술대 하나에 시방이 하나, 이렇게 시방들이 있는데, 시방에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방에 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여기에 시방에 열매에 털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방에 털이 있고 꽃자루에는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덤불조팝나무. 덤불조팝나무의 꽃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참조팝나무는 보면은 꽃이 우선 갈기조팝에 비해서 붉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붉으스름하게 보여서 멀리서 보더라도 붉으스름한데, 이 참조팝나무는 겹평평 꽃차례, 마찬가지죠. 평평 꽃차례가 여러 개가 모여서 겹으로 돼 있다 해서 겹평평 꽃차례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한 개의 평평 꽃차례, 또 여기도 하나의 평평 꽃차례, 또 평평 꽃차례, 평평 꽃차례, 이렇게 여러 개의 평평 꽃차례가 모여서 겹으로 핀다 해서 겹평평 꽃차례, 한자로 복산방하사로 피는데, 요 지름이 5에서 8cm 정도 되고, 가지는 햇가지 끝에 달리는데, 보면은 평평 꽃차례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꽃자루는 길게 올라가고, 위쪽으로 가면은 조금 짧아지고, 또 위에 가면 더 짧아지고, 끝에는 아주 짧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에 가면은 모두 다 높이가 똑같아지죠. 높이가 똑같아서 평평해지는 이러한 평평 꽃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꽃은 꽃의 중심부의 색깔이, 참조팝나무는 연한 홍색, 이렇게 예쁜 홍색이죠. 요거 참 색깔 예쁩니다. 요 부분이 덤불조팝나무는 흰색이고, 그래서 잠깐 보면은 여기에 덤불조팝나무는 이 부분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인데 반해서 이 참조팝나무는 이 꽃쟁반 부분이 붉은색, 연한 홍색인데, 이 색깔이 참 예쁩니다. 예쁜 것이 사람이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오직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오묘하게 예쁜 색깔, 이런 색깔의 꽃쟁반이죠. 꽃쟁반,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은 꽃이 지름이 5에서 8mm 정도로, 이꽃한 개의 지름은 1cm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mm에서 8mm 정도 되고, 수술의 길이가 꽃잎의 길이보다 아주 길죠. 그래서 꽃잎은 이렇게 짧은데 수술 때는 길죠. 그리고 꽃잎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덤불조팝 나무는 이 꽃잎이 순 백색이었는데, 이 참조팝나무는 약간 붉은 기운이 약간 도는 이러한 다섯 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꽃잎 가운데의 꽃쟁반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연한 홍색으로 붉은 빛을 띠고, 그 속에 가운데에 보면은 꽃쟁반의 가운데에는 암술대가 다섯 개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수술 때는 길게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인데, 꽃밥도 거의 흰색에 가깝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이 참조팜나무죠. 참조팜나무의 꽃의 모습인데, 꽃자루에는 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꽃자루 부분이 털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산방화서 편편꽃자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꽃자루는 길고, 위쪽으로 갈수록 꽃자루가 짧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뒷면을 보면서 알수 있게 되고, 꽃자루에는 털이 있으면서 여기 꽃쟁반하고 꽃받침 조각에도 약간의 털이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참조팝나무. 참조팝나무의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이 갈기조팝나무의 잎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이렇게 이쪽에 달리고 이쪽에 달리고 또 이쪽으로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는, 그래서 호생한답니다. 한자로는 호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잎이 어긋나게 달리면서 긴 길동공골, 그러니까 장타원형이죠. 길다란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꽃이 피는 가지의 잎에는 톱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횟가지죠. 횟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횟가지의 요 부분이 횟가지고, 요게 묵은가지인데, 요 횟가지 부분에는 횟가지는 꽃이 피는 가지 화지라고 하는데, 요 화지는 횟가지입니다. 횟가지에는 톱니가 없다. 횟가지에 달리는 잎에는 톱니가 없고,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보면 가지가 작년 가지가 보이죠. 이렇게 작년 가지에서는 작년 가지나 뿌리에서 자란 가지, 요거를 맹아지라고 하는데, 이 뿌리에서 자란 가지의 잎의 위쪽, 그러니까 잎의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고 위쪽에는 몇 개의 톱니가 있다. 그래서 요 잎하고 요 잎하고 많이 모양이 틀린데, 요 잎은 꽃이 피는 금년도에 새로 돋아난 가지 화지이고, 요 잎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 맹아지라고 하는데, 뿌리에서 막 올라온 줄기의 가지는 이렇게 끝부분에, 잎의 끝부분에 톱니가 있고, 잎 밑에 부분이나 잎의 3분의 2 이하는 톱니가 없죠. 이렇게 톱니가 없다가 위쪽에만 톱니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 털이 없으면서, 잎의 뒷면은 흰빛이 많이 돌죠.
이러한 흰빛이 많이 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갈기조팝나무입니다. 갈기조팝나무는 잎이 좀 희다, 잎의 뒷면이 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불조팝나무는 잎을 보면은 갈기조팝나무하고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린데 이 잎도 마찬가지로 잎은 어긋나게 달리면서 넓은 바속골,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뾰족해지는 것을 바속골이라고 하는데 폭이 넓기 때문에 넓은 바속골이면서 잎이 얇아서 약간 이렇게 얇은 잎을 가지고 있어서 바람에도 일그러질 정도로 얇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4cm에서 7c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에서 7cm 정도 되는데 잎자루는 길이가 2에서 5mm, 요 길이가 2mm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아주 짧죠. 이렇게 2에서 5mm 정도 되는 짧은 잎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잎자루에는 털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는 이러한 잎자루를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의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쪽도 초록색, 이쪽도 초록색. 그리고 잎의 표면에 털이 있고, 잎의 표면에는 털이 있고, 뒷면에도 털이 있는. 그래서 잎의 색깔이 조금 전에 갈기조팝나무는 이 부분이 거의 흰색에 가까웠는데, 덤불조팝나무는 뒷면도 표면하고 같은 색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가에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 톱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겹톱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겹톱니, 중거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겹톱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약간 넓은 바속골인 것이 덤불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입니다. 이 참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면은 참조팝나무도 마찬가지로 잎이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리면서 길 둥근골, 이렇게 타원형이거나 긴길 둥근골, 장타원형, 이러한 모습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4에서 8cm 정도 되고, 잎의 톱니는 중간 아래쪽에도 있다. 여기 잎의 전체 잎을 봐서 여기 가운데 중간을 보면은 중간에 아래쪽에도 톱니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 털이 없다. 그래서 잎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덤불조팝나무는 잎의 양쪽에 표면에도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있고 여기 잎자루에도 털이 있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있고 이렇게 털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참조팝나무는 보면은 잎 표면에 털이 없고 잎 뒷면에도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모양은 아주 비슷하죠. 두 나무가 잎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잎의 양면에 털이 없는 것이 참조팝나무, 털이 있으면은 덤불조팝나무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잎가에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데 겹톱니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갈기조팝나무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이 쪼꼬투리 열매죠. 골돌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골돌이라고 하는데 쪼꼬투리 열매인데 열매에는 털이 있다.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9월 달에 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9월 달에 있게 되면은 요 이렇게 저절로 터져 버리죠. 저절로 터지는데 양쪽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쪽 한쪽으로만 터지고 이 뒤쪽으로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터지고 뒤쪽에는 터지지 않는 그러한 한쪽만 이렇게 갈라진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갈라지는 꼬투리 열매다. 그래서 쪽꼬투리 열매. 한자로는 골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갈라진 요 속에 보면은 씨앗이 들어있죠.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숫자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많은 숫자의 씨앗이 이렇게 갈라져서 터지면서 요 속에 있는 씨앗이 튀어나와서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씨앗을 쪼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쪼꼬투리 열매가 9월달에 익는데 이 갈기조팝나무는 키가 100cm에서 15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감목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주 많은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덤불을 잃어버리죠. 덤불을 이루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팝나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팝나무들은 이렇게 땅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서 옆으로도 번져나가서 덤불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면서 군집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조팝나무들인데 이 갈기조팝나무도 마찬가지의 조팝나무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고 능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능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사각 네 개의 능선이 있는데 보면은 뚜렷하죠. 능선이 뚜렷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줄기에도 보면 이미 이 겨울눈이 만들어졌는데 이 겨울눈의 모습이 이렇게 갈키처럼 처음부터 갈키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날카로운 갈키, 새 발톱, 매의 발톱 같은 아주 날카로운 이러한 겨울눈, 동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기조팝나무의 열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덤불조팝나무도 마찬가지죠. 덤불조팝나무도 이 쪼꼬투리 열매는 9월에 있게 되는데 열매는 털이 아주 많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 아래에 이렇게 씨방이 있었는데 요 씨방 부분에 이미 털이 많았었는데 그 털이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암술대 한 개가 여기 암술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개의 암술대가 있는데 열매도 5개가 됐죠. 그래서 씨방의 숫자도 5개고 열매의 숫자도 5개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요 열매 한 개, 또요한 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한 개의 열매가 바로 쪼꼬투리 열매죠. 쪼꼬투리 열매이기 때문에 9월달에 열매가 있게 되면 여기서 요 부분이 쫙 갈라집니다. 저절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많이 이 부분이 갈라지면서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가게 되죠. 그러한 열매가 바로 쪼꼬투리 열매죠. 골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다 5개. 암술대가 5개였기 때문에 대개 5개이지만은 4개인 것도 여기 보입니다. 여기 4개인 것도 보이고 대개는 다 5개의 암술대와 씨방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덤불조팝나무는 키가 100cm에서 15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감목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면은 줄기에 이렇게 우둘뚜둘하게 사마귀처럼 보이는 요 부분들이 바로 껍질눈이죠.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목이 많이 있고 요 줄기들은 한 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러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갈기조팝나무나 덤불조팝나무나 줄기는 이렇게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덤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덤불조팝나무인데 덤불을 이루면서 군집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조팝나무 종류들은 혼자 살지 않고 다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 이렇게 털이 많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모습을 볼수 있고 잎자루에도 털이 잔뜩 있는 그리고 이렇게 줄기에 능선도 보이는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덤불조팝나무의 열매 그리고 줄기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참조팝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참조팝나무의 열매는 조금 전에 보았던 덤불조팝나무에 비해서 열매의 털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복봉선에만 털이 있다. 복봉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 부분이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요 부분이 복봉선인데 요 복봉선에만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팝나무도 쪼꼬투리 열매죠. 쪼꼬투리 열매면서 골똘은 지름이 3mm 정도. 요 지름이 3mm 정도 되는데 요게 털이 복봉선에만 있고 요 열매도 쪼꼬투리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게 되면은 열매가 요 복봉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들이 보면 요 속에 씨앗들이 보이는데 요게 갈라지면서 씨앗들이 튀어나와서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쪼꼬투리 열매, 쪼꼬투리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에는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에 지금 암술대가 남아있죠. 암술대는 영구 암술대라고 합니다.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이렇게 암술대가 남아있는 것을 영구 암술대, 숙전하주라고 하고 이러한 숙전하주가 5개가 있고 씨방도 5개가 있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참조팝나무죠. 그리고 이 참조팝나무는 키가 높이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 가래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껍질눈이 사마귀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껍질눈이 피목이라고 하는데 피목이 많이 붙어 있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참조팝나무의 열매와 줄기였습니다. 이 조팝나무들 중에서 갈기조팝나무하고 덤불조팝나무 그리고 참조팝나무 요세 종류의 조팝나무들은 열매에 털이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에 털이 있어서 쪼꼬투리 열매, 골똘에 털이 있는데 갈기조팝하고 덤불조팝나무 특히 이 덤불조팝나무에는 털이 아주 많죠. 털이 많고 참조팝나무에는 골똘에 쪼꼬투리 열매에 복봉선 그러니까 복봉선에만 털이 있습니다. 여하튼 털을 요세 종류의 나무들은 모두 열매에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 나무들은 잎과의 톱니를 보면은 이 갈기조팝나무는 잎의 밑 위쪽에 그러니까 잎끝이죠. 잎밑이 아니라 잎끝 쪽에 톱니가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고 단몇 개의 톱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의 숫자가 아주 적은 거죠. 위에 끝부분에만 잎의 끝부분에만 몇 개의 톱니가 있는 반면에 덤불조팝나무하고 참조팝나무는 잎의 아래쪽에만 톱니가 없고 나머지는 톱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가 거의 다 있는 것이 덤불조팝나무하고 참조팝나무인데 갈기조팝나무는 이 꽃이 피는 가지에서 돋는 잎은 아예 톱니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만 이렇게 맹아지라고 하죠. 땅에서 돋아나는 가지에서 돋는 잎에만 이렇게 몇 개의 톱니가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기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꽃쟁반을 보면은 꽃쟁반의 색깔이 갈기조팝나무는 꽃쟁반의 색깔이 연한 초록색이죠. 거기에 반해서 덤불조팝나무는 꽃쟁반의 색깔이 하얀색이죠. 흰색. 그리고 참조팝나무는 꽃쟁반의 색깔이 연한 홍색이다. 그래서 이 꽃쟁반의 색깔로서 이세 나무는 간단하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